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대? 최. 네, 클라우드 먼데이. 네. 네, 37주차. 저희들이 잠깐 쉬면서 이 시스템을 테스트하느라고요. 네. 오래 걸렸습니다. 네. 2019년 7월 2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도안구 기자고요. 저는 상대방은 누구시죠? 블록코의 최지원입니다. 네, 블록체인 업계로 이직한 화학을 전공한 사람, 네, 최지훈 팀장입니다. 아, 네. 요즘 활약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디 이직하시든지 최 팀장한테 배우십시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 AT&T가 네, 크게 두 가지 딜을 했어요. 말씀하세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랑 20억 달러 규모, 한화로 2조 4천억 정도 되는 규모의 딜을 했고, 이건 클라우드. 네네. 그다음에 IBM과도 계약을 했어요. IBM은 오픈소스랑 클라우드. 그러니까 이 AT&T 행보를 보면은 전 세계 통신사의 고민 및 해법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하고는 어떤 계약했는지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는 우선은 그냥 직관적으로 느꼈을 때 이들은 이제 생산성 도구로 액세스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자유롭게 이제 26만 8천 명의 직원이 자유롭게 이제 액세스를 할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결국은 5G죠. 네. 5G에 대한 니즈가 제일 컸던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하여간 뭐그 그거는 오피스 제품을 갖고 있으니까 이미 뭐 익스체인지 쓰고 있었던 고객들이 무조건 클라우드 고객으로 다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치형 제품을 이제 서비스 형태로 다 바꾸면서 네. 여전히 SaaS 시장의 독보적인 1위를 계속 이어가고, 네. 진짜 오피스는 난제품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이게 네네.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든지 어디에서 돌아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똑같거든요. 그렇죠. 네. 중요한 업무들을 뭐 이동해서도 할수 있고 출장 중에서도 할수 있고 그렇지 않은 환경이 의외로 많았는데 언제 네. 어디서나 접속해서 쓸수 있다 이런 네, 그렇죠. 내용들이 있고요. 네. 진짜 5G 쪽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협력할지 궁금해요. 그렇죠. 그래서 5G를 기반으로 이제 네네. 네트워킹, IoT, 공공 안전, 사이버 보안 등의 통합 솔루션에 대해서 협력을 할 거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쪽에 이제 네트워크 쪽 이슈도 이게 클라우드 업체들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자기네가 데이터 센터끼리 연결하다 보니까 네트워크 인프라를 더잘 알아, 이제. 아, 진짜로. 그리고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또 자기네가 연결하잖아요. 그러니까 AT&T라든가 이런 곳은 뭐 글로벌 망을 갖고는 있지만, 이들처럼 더 긴밀한 데이터 센터를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협력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뭐 5G 시대에 이제 엣지 컴퓨팅 같은 거 설계할 때마다 뭐 클라우드 인프라를 써야 되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뭐 네트워킹, IoT, 공공 안전, 사이버 보안 이런 통합 솔루션 같은데 협력하겠다. 참 재미난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뭐요? AT&T가 IBM하고도 계약을 했잖아요. 전략적 제휴를 하기로 발표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클라우드 및 오픈소스란 말이죠. 그럼 네. 이건 레드햇을 고려하고 계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그 레드햇의 인수가 완료됐죠. 네. 아, 그 소식을 전달했어야 되는데. 이제 IBM이 레드햇을 인수한 거. 그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승인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AT&T도 IBM과 계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AT&T 내부에 있던 기업용 애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클라우드로 전환할 거냐 할 네. 때, IBM과 손을 잡고, 그런 운영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걸 같이 개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 안에서 온프라미스라고 하잖아요. 퍼블릭, 아니, 프라이빗처럼 쓸수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한테 쓸수 있는 상황들을 이쪽들하고 넘나들 수 있게,
IBM이 인수한 레드햇이 오픈시프트 갖고 있잖아요. 네. 네, 그걸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아, 이게 특정 한 업체하고만 다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올해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저희 멀티 클라우드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협력도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AT&T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IBM도 동일하지만 아마 그런 데이터 센터끼리는 서로 또 긴밀하게 네트워크 단을 연결해요. 초지연돼서 업무를 볼 수 있게 그런 협력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업체가 누구 통신사를 먹었다, 뭐, 누구 협력했다, 이런 것보다는 이 통신사 입장에서도 다양한 클라우드 사업자들하고 제휴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도 변신하고 그런 서비스들을 고객들한테 같이 갈 수 있게 네. 그렇게 협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레드햇이 없으면은 IBM하고 계약을 했을까요? 저한테는 안 합니다. 아, 근데 하죠. IBM은 워낙 또 광범위한 농담이고, 그게 이제 IBM은 워낙 경험도 많고, 이번에 지금 레드햇도 샀는데, 레드햇이 또 명품 제품들 갖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쿠버네틱스 같은 거, 를 관리하는 오픈시프트 제품군들 그런 것도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4.0 버전 때들 나오고 전체에 들어가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0 버전 나오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들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갖고 IBM의 방법론을 적용해 가지고 고객 컨설팅이 들어가면 아마 고객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도 다양하고 그래서 선택이 폭 다양하고 안전한 사람들이 컨설팅 해주고 그래서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것 같고 IBM은 그래서 레드햇에서 샀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네. 뉴스입니다. 이게 예전에 델에서 한번 그 서치펌하고 같이 손잡고 클라우드 네. 현주소 해가지고 서베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IT 프로 투데이라는 연구를 했었고 거기에서 네네. 클라우드 현주소 가지고 나왔어요. 도입 트렌드 매니징 인프라 이런 내용인가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도입 트렌드 매니징 인프라 그 다음에 네.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짚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짚어줘. 네. 가트너 보고에 따르면 우리가 네네. 사랑하는 그 가트너 보고에 따르면은 여전히 네. 그 클라우드에 대한 그 기업들의 지출은 그 어마무시할 걸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2019년에 395억에서 2년 네. 후인 2021년에는 633억 달러. 이거는 AT&T랑 마이크로소프트 딜에 준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일 거예요. 아, 지출이 이렇게 늘어난다. 네. 395억 달러에서 2021년까지 633억 달러. 네네. 대단하네.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여전히 네. 아키텍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아, 여전히 이슈들이? 네. 네.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죠. 맨날 뭐, 그, 어떻게 아키텍처를 잡아갈 거냐, 클라우드 네이티브냐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얘기도 엄청 나오고. 네. 제가 얼마 전에 한 오픈 인프라데이, 아, 못 갔어요? 처음으로. 거의 이게 몇 년 만이야. 한 6, 7년 만에 못 간 것 같은데, 내가. 네. 아, 그 이름은, 근데 이제 거기도 계속 인프라 쪽 관련된 설계 이슈들이 꽤 많죠.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인프라를 만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논들을 서로 많이 하고 발표도 많고, 방법론들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요 자료들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네. 거기서 뭐 또 더 중요한 내용이 있었나요?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다음 장표 한번 넘겨주시면. 네네. 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나와요. 아, 요건 뭐야? 네. 이제 첫 번째 25%라고 네. 되어 있는 거 있죠. 아, 여기. Deploying private cloud. 그러니까 private cloud를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 아, 25%가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 아, 요런 거 가능하죠, 우리. 30%로 보여지고 있는 거 바로 옆에 이건 하이브리드. 네, 여기 30%. 클라우드. 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네요. 네. 하이브리드가 네. 생각보다 높아요. 오, 이미 많이들 하고 있다는 내용. 강조에 맞지 않았던 하이브리드가 네네. 30%인데요. 네.
그다음에 22%는 멀티 클라우드로 이코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멀티 클라우드 에코시스템 22% 네. 대단하네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편집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그다음에 간단한 서비스들부터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아, 보면은, 우리들이 아주 쉽게 먼저 할수 있는 거. 네. 여기 보면은 뭐 컨텐츠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네네. 앱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내가 옮길 수 있는 거, 작은 부분부터 지금 클라우드로 도입을 시작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은 쉬운 거 먼저 하는 거죠. 내가 할수 있는 거 30. 네네. 먼저 한다. 그래서 그런 거 전체, 컨텐츠 관리라든가 이런 거앱 개발 관련된 걸 클라우드 환경에서 지금 하고 있다. 요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응답자 중에 80%가 뭐가 네. 됐든 클라우드 위에서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미? 네. 요거네요, 요거. 80%? 네. 네. 네, 다섯 개 중에 네 개를 이미 지금 하고 있다는 거네요. 80% 정도가 이미 뭔가 클라우드에서 액션을 취하고 있다. 네, 좋은 그렇습니다. 자료네. 네, 다음 장표 보여주시면은 네네.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어떤 제일 큰 챌린지가 있냐? 그첫 아. 번째 고민은 역시나 시큐리티였어요. 아, 보안 보안.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다. 네. 여기 보안 네. 네. 쪽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 아, 보안과 비용. 네. 세 그리고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레거시 인프라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거죠. 아, 이거 기존에 설치해놓고 쓰고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한이 정도가 그냥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그냥, 네, 안 봐도 돼요. 네. 여기도 보시면 이제 뭐 나중에 자료 알려드릴 저는 이제 테니까요. 보시면 될것 웃겼던 같습니다. 게, 컴플라이언스 이슈고. 제일 밑에 보면, 네. Corporate World Executive Sponsorship이 챌린지 네. 이거 13%. 뭐야, 이거, 근데? 그러니까, 다른 회사와 관계가 이제 있는 거죠. 이것도 근데 챌린지로 포함이 되더라고요. 아, 네. 여기 보면 진짜 보안은 진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포인트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라. 그리고 진짜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어떤 불안감들, 그런 게 많이 들어가고. 여기 요거 같은 경우,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핀옵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재무 쪽하고 운영. 그러니까 현업 부서들도 워낙 많이 이 클라우드를 쓰고 있다 보니까 서비스를 쓰다 보니까 사스 서비스 막 쓰는 거죠, 현업 부서들이.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다.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던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거 뭔 거야? 이거죠. 네. 그 데이터를 어디에 구축하고 있나 그거예요. 아, 데이터 위치. 네. 네. 여전히 압도적으로 57%는 그 자사의 온프렘으로 데이터 센터로 구축을 아, 하고 온프람 57% 데이터 절대 주기 싫어. 안에다 놓겠어. 네. 네. 그다음에 이제 40%는 그다음 클라우드 위에서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 거죠. 오, 그 만만치 않네요. 그러니까 40%나 이미 네, 하고 있는 거 보면.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이제 확장을 시켜서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아. 거고, 27%는 일부 데이터만 네. 클라우드로 올려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아, 그러니까 안에다가 하는 거 거고요. 57. 아, 얘 그냥 클라우드에다가 시작부터 그냥 거기다 투자해서 한다. 너 40. 근데 연동해서 쓴다. 27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이 저는 이제 또 40%는 근데 데이터를 그냥 확장한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데이터 위치 얘기할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화면을 움직였네. 이 위치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외산 클라우드 업체들한테 데이터를 넘겨주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한마디 하죠. 그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우리나라 KT나 LG유 플러스나 SK 텔레콤이나 이런 쪽 관계 회사들 그 데이터센터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네. 해외로 안 나가 있어. 그럼요. 그리고 나가더라도 다들 이제 뭐 비식별로 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 자꾸 누구한테 데이터 주권을 뺏긴다고 했는데 KT한테 뺏깁니까? 아닙니다. 그분들 안 가져가니까 걱정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클라우드 데이터 환경으로. 센터들에 대한 어떤 트렌드 살짝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클라우드 뉴스.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바람이니까요. 이거 되게 재미난 뉴스입니다. 네, 트럼프가 네. 또
이 펜타곤의 100억 달러 규모 클라우드 계약에 우려를 표명을 했대요. 와, 이거 아직 안 끝났군요. 네, 왜 계속 여러분들, 우려를 저희들이 이제 표명하는 뭐, 걸까요, 근데? 예, 도대체 여기서도 몇 차례 저희들이 방송으로 알려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미 국방부에서 100억 달러짜리 대규모 클라우드 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단일권이거든요, 지금. 네. 100억 달러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100억 달러면은 제가 또 계산을 했죠. 네. 11조 7,750억이에요. 와, 한 방에 끝나. 10년 그러니까, 동안 예, 100억 달러. 그죠. 특정 분기 업체들, 뭐, 잘 나가는 IBM, MS라든가 이런 데가 분기 매출 12조니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한 번에 끝내는 계약인데, 10년 나눠져 있긴 하지만 엄청 규모가 큰 거잖아요. 네. 상징성도 있고. 근데 AWS가 이게 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잖아요. 근데 IBM하고 오라클에서 계속 반기를 들고 일어났죠. 네, 특정 업체에 주면 안 된다. 이런 프로젝트는 나눠 먹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오라클이 또 IBM을 하다가 내가 볼 때는 힘이 딸린 것 같아. 근데 오라클이 치고 들어왔어. 뭐냐면은 AWS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국방부로 왔다가 이 사람들이 또 국방부로 다시 돌아간다. 아니, 네. 다시 국방부 왔다가 다시 AWS로 돌아간다.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딱 걸렸어.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내가 볼 때는 트럼프가 진짜 아마존 안 좋아하긴 안 좋아하나 그런 것 같아요. 봐. 근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저희들이 어느 기사를 인용했습니까? 워싱턴 포스트를 인용했죠. 네. 아마존의 CEO가 인수한 회사가 워싱턴 포스트죠. 야, 얘들도 먹고 사는 문제나 이런 게 객관적인 것 같은데,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되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네? 아, 똑같은 것 같아, 똑같은 것 같아. 지면을 사유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을 내용이긴 하지만, 여하튼 간에 트럼프가 우려를 보이고 있다. 네, 근데 우려를. 아마 그 국방부라든가 이런 데는 그동안에 클라우드 관련돼서 프로젝트를 한두 번한게 아니기 때문에, 네. 왜그 특정 회사를 찍어서 하는지 알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우선 근데 AWS가 네. 그 CIA에도 이미 그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부터, IBM이 실제는 그 약간 되게 재밌었어요. 그 수주할 때도. 금액으로는 IBM이 싸게 불렀어. AWS보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계약은, 근데 가격의 문제보다 기술적으로 AWS가 더 뛰어난 것 같다 해서 CIA가 그쪽을 선택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우리나라 감사원 같은 데로 찔렀어요. 근데 네. 미국은 감사원의 의회 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회에. 근데 거기서 조사한 결과, 약간 권고사항 비슷하게, 야, CIA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생각 없냐? 이렇게 했는데, AWS에서 법원으로 데려갔어. 그러니까, 감사원 얘기를 듣지 않고, 난 아예 소송을 하겠다. 우리 계약은 정당했다. 했는데, 나중에 그 소송하다가, IBM의 내부 문건이 발견됐어요. 내부 문건을 발견했어. 싸게 줬다가, 더 빼먹는 전 거야. 그러니까, 일단 계약을 한 다음에, 장기 계약이니까, 가면서 빼먹자라고 하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IBM이 싼게 아니었던 거지. 겉에 보면 초기 계약서상에. 선수들이니까. 그래서 CIA에 AWS가 자연스럽게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CIA 안에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CIA 파이어월 내부로 AWS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규제기관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미 자기네 기준들을 다 선정해주고 딱 거기에 맞춰오도록 사업자들을 준비시킨 거죠. 우리나라랑 좀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먼저 제안을 안 해놓고 뛰려고 할때 그때 보안 규정을 돼야 돼. 맞아요. 난 그게 좀 안타까웠는데 요즘 요 내용은 진짜 미국에서도 핫한 이슈라는 거 언제 네. 끝날지 모르겠네. 트럼프가 네. 빨리 떨어지길 바라겠네 여기는. 그러면, 네, 이건 다음 뭡니까?
CRN에서 네. 10개의 쿨리스트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서비스를 발표를 했어요. 아, 네. 진짜 내가 쿨하지 않더라고, 이 리스트를 보니까. 왜요? 너무 쿨하시다고 생각했는데. 아, 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공부 좀 더.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주목해야 될 만한 거를 네네. 좀 볼드로 표시를 했어요. 첫 번째 안토스. 이건 뭐잘 아시잖아요. 아, 구글에서. 잘 몰라요. 발표된 것만 알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멀티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멀티랑 데, 한국. 네, 구글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이제 구글 행사 때, 4월에 발표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쿠버네틱스, 그 다음에, 또, 그 ISTIO라는 이걸 뭐라고 적고 부르더라? 그 되게, 쿠버네틱스뿐만 아니라, 그 운영 관련돼가지고 개발, 배포 이런 쪽에 관련된 되게 다양한 오픈소스 조합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렇게 통합 플랫폼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네. 다음에 이제, HP 엔터프라이즈, 그 다음에 델 EMC, 그 다음에 시스코, 그 다음에 레노버, 이런 같은 서버 관련된 서버 스토리지 플랫폼 회사들한테 이걸 탑재시켜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도 직접 구축이 가능하고, 네. 요 서비스는 또 이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돌고, 그러니까 어떤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기업들이 구축하고 싶다. 인하우스에서도 이런 걸할수 있다.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회심의 무기죠, 지금 이제. 이걸 이제 계속 밀고 싶어서 노력 중이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알록시아라고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회사라고 하고요. 이건 제가 잘 몰라요. 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전체 데이터 센터 맨날 그 오케스트레이션은 만병통치약처럼 등장하는 거야. 오케스트레이 지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들도 어디 왔다 갔다 하는지는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레이션 나오는 순간, 아, 지휘자구나. 근데 앞에가 데이터구나. 그러면은, 네. 아, 이게 그 가시성을 확보하고 싶은 거지. 우리 데이터가 어디를 가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다 연동을 해놓고 막 멀티 클라우드로 보내고 막다 했어요. 그다음에 SaaS 서비스한테 보내주고 하는데, 요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전체를 모니터링 하는 듯한, 전체 볼수 있으니까,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그냥 직관적이죠. 레퀘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그다음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시프트가 이제 뜨고 있는 이유가, 레드햇에 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다 오픈소스의 어떤 조합들이야.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좀잘할수 있게 하는 기업들이 등장하는 거죠. 레드햇은 워낙 오랫동안 해왔고, 뭐 VMware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또 다른 회사들도 이제 또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같으면 1, 2등 나타나면 거의 안할것 같은데, 글로벌엔 그게 아니더라고. 네. 그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잘 아시는 거잖아요. AWS 마켓플레이스 구매 시스템 통합이죠. 그러니까 마켓플레이스. 그러니까 구매 시스템도 이제 AWS 위에 올라간다는 뜻 아니야? SaaS의 시대가 이런 뭐지? 이런 걸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네네네. 아, 근데 그 회사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최근에 재미난 거 중에 ASP, 아니, SAP에서 그 전체 B2B 시장, 아리바, 그런 회사를 샀어요. 그 완전 그 B2B들끼리 거래하는 회사야. 네. 아, 근데 이거 까먹었는데. 세일즈포스닷컴도 그런 회사를 샀어요. 그러니까 B2B 거래하는 어떤 상거래 플랫폼들을 네. 이런 안쪽으로 계속 클라우드나 SaaS 회사들이 인수하고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AWS 마켓플레이스도 엄청 크잖아요, 서로. 그 안에 가가지고 이제 막 물품들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거죠. AWS가 아마존이 또 있으니까, 아마존은 현실적으로 B2C 위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숨어있는 B2B 거래 시장도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땐저 구매 시스템들이 통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 B2B 쪽에서 거래되고 있는, B2B 업체끼리만 거래되는 그런 인프라 또 자기는 먹겠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 네. 무지막지한 놈들이야. 다섯 번째는, 전 이거 좀 재밌었어요. 제가 이 회사 이름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파이어월을 네. 확장을 한대요. 파이어월을 확장을 하는 건데, 존 베이스드 아키텍처가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이거를 그 쿠버네티스 파이어월로 보호를 한다는 거죠. 아, 이거 진짜 이해가 되세요? 나한테 보안 안 한지 너무 오래됐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다섯 번째로 선택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라는 게 글로벌하게 되게 신기한 게 보안회사 중에 1등 있다. 그럼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파이월도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 기반하게 만들어 놔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다 만들어 놓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어떤 특정 장비에 올라가거나 이랬었는데 지금 전체 플랫폼을 바꾸고 있는 와중에, 새로운 업체는, 인프라가 아예 그 쿠버네틱스 도커 기반이구나. 도커나 뭐 나머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빨리 만들어가고, 우리 파이어월은 지금 새로운 미래 시대의 인프라 환경에서 아주 잘돌수 있게 만들어 놨다. 그러다 보니까 또 주목받는 거지. 그래, 기존 파이어월은 전통 시스템 안에서 돌려. 근데 그렇지 않은 파이어월들도 있고 하니까 얘네는 우리를 따라오는데도 너무 유연한 것 같아. 이러니까 또 그런 애들도 주목받는 것 같아.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레드헷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0. 이건 뭐 여러 번 언급했으니까요. 네, 이게 꽤 오랜만에 이제 업그레이드 됐다고 했고, 저번에 이제 저 5월에 출장 갔을 때 정식으로 이제 나왔죠. 그래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위한 OS다. 아니, 진짜 클라우드 인프라에 완전 기반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컨테이너 요거. 관리하는 코어 OS에도 요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0 커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락, 저 레드헷 입장에서는 쿠버네틱스 관리하는 코어 OS 인수했었는데, 꼭 이름이 코어 OS인데, 그 운영체제 코어를 요걸로 바꿨죠. 그러니까 단일한 환경에서 전통적인 클라우드 환경, 그 다음에 쿠버네틱스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연결돼요. 결국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잘안 되는 건데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하고 오라클 클라우드 연결한 거는 참 세계가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먼저 했을 걸요, VMware랑? VMware랑 같이 또 손을 잡고, 네네. 하이브리드를 구축을 했죠, 이제. 그러니까 MS가 이렇게 뉴스가 계속 되는 이유가 그 VM하고도 막 가상화 시장 놓고서 엄청 경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경쟁은 경쟁이고 일단 애저 위에서 VM가 돌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대단한 거 아홉 번째는 또 여긴 또 VMware가 나오네요. 델 테크놀로지 클라우드인데 VMware 클라우드 온델 EMC.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요즘 보면은 되게 원래 VMware를 인수한 델 EMC가, 원래 EMC가 VMware를 인수했었고, 그 EMC를 델이 먹은 거죠. 근데, 원래 그 서버 업체 입장에서는 레드햇도 협력하고 있었는데, 요거 잘 보시면, IBM이 레드햇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델 입장에서도 레드햇하고 일은 하는데, 우린 더 VMware에 대해서 긴밀하게 밀겠어, 라고 보시면 돼요. 안 하는 게 아니라, IBM이 이미 저렇게, 레드햇을 밀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레드햇 밀어봐야 IBM 매출만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우리 환경에서 VM가 다돌수 있는, 다 통합시켜서 딜리버리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열 번째는 이거 제가 지난번에 잠깐 네. 언급했던 거예요. 그 스노우플레이크라고 여기가 이제 구글 클라우드 위에서 돌아간다는 건데요. 이 네. 스노우플레이크가 미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회사인가 봐요. 그래서 아니, 왜냐면 이제, 데이터 서비스 웨어하우스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데이터 레이크라고 구글이 만든 멋진 빅쿼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얘네가 만들어낸 엄청난 기술들과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빅데이터도 뜨고 AI도 뜨고 하다 보면 당연히 데이터 레이크 나왔는데 데이터가 저장된 곳하고 여기 인티그레이션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맨날 뭐 BI 프로젝트다 뭐 ETL이다, 뭐 이런 거, 뭐 대시보드 이게 너무 많은데 데이터 연결할 때마다 항상 웨어하우스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추출해서 갈 거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다 있거든요 참. 그뭐 DW 프로젝트 데이터 웨어하우스 장비 전용 장비도 있었고 테라데이터라든가 이런 데처럼. 근데 이거는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양들이 장난이 아니니까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 인티그레이션해서 가져갈 거냐. 뭐 빅데이터 쪽이라든가 이런 쪽, 구글이 정작 자기가 이걸 만들어 놨는데 AWS보다 좀 늦게 움직이니까 자꾸 그런 이슈들을, 우리가 원래 기술을 되게 잘 갖고 있으니까 더 빨리 잘 쓸 수 있도록 이런 전문 업체나 서비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구글 잘하기 바랍니다. 네. 응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딱 보시고 몇 개만 아는지 보시면 일단 미국 쪽 뉴스긴 하지만 한번 이런 게 앞으로도 더 주목받는다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디 가서 이거 클라우드에 하면서 이런 거 털면 내부터 두 번째 거라든가 세 번째 거만 얘기해도 남들 무슨 소리 세요? 이러면 아 내가 그나마 좀 빨랐구나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이죠. 다음 뉴스. 이거 뭡니까? 구글 클라우드가 첫 번째로 북아메리카 담당 세일즈 헤드를 임명을 했어요. 오, 첫 번째인가요?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장사 안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이분이 근데 여자분이신 것 같고 이름을 보면 네네. 그 다음에 레드햇에 현재 근무하고 있고 그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셨대요. 오,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었고 레드햇에 있었고 이번에 구글 클라우드로 세일즈 헤드로. 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레드햇 소속인데 이제 곧 이직을 하실 건가 봐요. 아.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구글이 이제 기술은 다 되어 있는데 제대로 영업을 안 하고 있다. 영업 체계를 다 지금 바꾼다 이러면서 이제 요 사업을 되게 잘하려고 오라클 출신인 토마스 쿠리안이라는 사람을 영입한 다음에 이 토마스 쿠리안이 키얼스틴 클리포스 요 양반을 이제 스카우트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영업했나 봐요. 영업에 대한 이제 이 CEO의 그 네네. 뭐라 그래야 되나 행보 마인드 이런 거를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내지는. 그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이제 레드 구글 클라우드에서 그 토마스 쿠리안 오라클 출신이 딱 가가지고 기존에 있던 조직들하고 미팅하면서 쫙 보면서 뭐 했니?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무슨 기술을 만들었어요? 무슨 기술을 만들었어요? 막 하니까 얼마 했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했더니 나가 그러니까 매출을 해야 되는데 자꾸 기술만 만들었다고 하고 나서 그 문화를 지금 완전 B2B로 바꾸는 거죠. 기술을 만드는데 고객한테 기술을 파는 게 아니다. 서비스와 뭘 팔아야 되는데 왜 여전히 구글 조직은 자기네가 만드는 기술 자랑만 많이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AWS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한테 지고 있다. 그거를 체질 개선 같은 거 하고 있는 와중에 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렇게 안에서 바꾸고 근데 그런 목소리가 이제 고객한테 딜리버리 돼야 되니까 당연히 영업 쪽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을 또 교체하는 거죠. 네. 기대가 구글, 힘내봐. 네, 오늘은 여기까지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는 월요일에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이걸 또 라이브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제가 방안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